2024년 9월 13일, 오늘 첫 POD 캐스트, 팟캐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AI를 활용해서 외국어 공부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해볼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경우에는 영어가 있을 테고, 그 외에 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자기 업무나 또는 뭐 여행을 가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을 테고, 또 언어를 배우는 그 연령대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퇴한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도 언어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를 왜 배우려고 하냐면, 베트남에서 겨울 시즌에 한달 살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동기가 됐던 것은 AI 때문입니다. 처음 베트남에 한 3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겨울에 갔을 때는 베트남의 푸꾸옥에 갔었는데, 푸꾸옥에 가면 그 베트남 친구들이 보통 관광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로만 소통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베트남어는 간단한 인사, 물건 사기, 의사소통 등뭐 서로 이렇게 표현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정도에서 더 발전하지는 않았었는데, 2023년 겨울 12월에 AI를 활용해서 한번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보자.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 역시 그 비자 연장, 아, 그 여권만 가지고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한달 정도 사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의 현지 로컬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있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나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도전할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한 9개월간, 이제 10개월 접어들 수 있는데, 9개월간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AI를 활용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콘텐츠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AI에 있다.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번역을 해서 만드는 거. 우선 처음에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어로 이제 번역해서.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사용을 해서 물론 공부도 하고 단어 공부도 조금 더 늘리고, 하지만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베트남 사람과,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베트남 사람과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AI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언어 교환을 할 때에 서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꾸준히 공부한 결과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곧잘 하는 사람들과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참고 자료 없이 그냥 대화를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됐다. 물론 이 대화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거나 또는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거나 매개체가 되는 언어를 갖다가 좀할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온리 베트남어로 베트남 사람과 의사소통한다 그러면 아마도 의사소통이 안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과 내가 한국어로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한국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할수 있다. 뭐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서로 교차원으로 쓰는 거죠.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상대방은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때는 AI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종의 그 부화. 그러니까 알이 이제 부화한 시기가 있듯이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꾸준히 1년 가까이 공부를 하면 결국 그 언어에 외국어라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그 언어에 중국 초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중국 초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서로가 상대방 역시도 그 단계일 경우에는 충분히 서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듣기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러면은 실제 꾸준히 더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언어 교환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 세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AI를 활용을 해서 개별적인 자료를 언어 교환 없이 공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스 다이어리,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로 하는 일기 쓰기인데 주제를 정해서 일단 간단하게 목소리로 일기를 쓰고 AI를 이용해서 교정 교열을 받고 몇 가지 질문을 해서 AI가 답변한 걸 믹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베트남어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베트남어 단어 공부, 문장 공부,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글의 흐름 내용 이런 컨텐츠를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아무 말잔치 형태에 불과한데 베트남어로 나름 이야기를 해보고 그걸 다시 AI로 변환해서 교회를 보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하고 다시 그것을 베트남어로 읽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단계가 AI를 활용한 하나의 단계이고 추가로 단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가할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다양한 뉴스에서부터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시사, 정치, 그다음에 뭐 AI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한국어나 영어로 볼때 무조건 베트남어 자막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단어와 문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듣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 듣기 역시도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한 페이지에 라이팅을 해가면서 듣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뭐 베트남 어촌 풍경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유튜버들의 채널을 즐겨보는 편이고 그런 정도의 어떤 첫 번째 사이드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문장 그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펀더멘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도약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표현하고 즉흥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그런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한다. 온라인 언어 교환은 AI를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AI에서 원하는 주제에 대한 컨텐츠,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그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그 베트남 사람과 서로 언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20명 가까이 언어 교환을 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2명,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은 3~4명 정도. 중국적으로는 거의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사람은 2명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AI보다는 그냥 프리토킹 위주로 하는 거고, 그중 또 다른 1명은 AI로 주로 하는데, 종종 프리토킹으로 좀 해볼까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언어 교환은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스포큰 랭귀지, 말하기를 위한 듣기, 커뮤니케이션을 할때그 현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언어 교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지에 가서 공부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일단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잠시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조금 바꿔주고, 쉽게 이렇게 발음이 교정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친구가 되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언어 교환은 일단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AI를 이용한 참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없이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리토킹을 한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어떤 단계가 또네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는 언어 교환을 하지 않는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하다. 물론 대화를 100% 가능하진 않지만, 이제 시도할 수가 있다. 그럼 예전에 만났던 사람,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베트남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걸 빈도수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진짜 유창하게 잘한다 그러면은, 나는 베트남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의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 프리토킹,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서의 어떤 프리토킹, 그 단계를 더 넘어가면, 진짜 중급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베트남 사람들과의 교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궁극적 목적은 네 번째인 거기 때문에, 베트남에 한달 살기를 하러 갔을 때 이제 당연히 로컬 사람들과 대화를 하겠지만, 이 과정이 쭉 이어져서 결과물을 딱 잡았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언어 학습의 어떤 성취감, 그다음에 목표 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어라는 언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먼 과정을 달려왔던 거예요. 아주 아주 먼 학교에서 영어 공부,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위한 여러 가지도 어려워, 사회생활에서의 영어 공부, 아주 오랫동안 영어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돌아보면, AI를 활용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노력만 한다면 1년 아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하나의 언어를 이미 공부한 사람, 또는 마스터한 사람, 아니면은 그 다른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마도 1년 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1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영어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은 한 80%, 80~90%는 가능하다고
보편적으로. 아, 어쨌든 시간에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1년 정도 시간으로 해서 베트남어를 지금 AI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개월, 아, 이제 10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1년 차인데, 그 1년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할수 있는 초중급, 중급의 중급 단계. 중급에서의 초중급, 초중고. 그래서 중급 단계에 도달을 해보자 하는 게 목표이고, 실제로 그 AI를 잘 활용하면, 외국어를 갖다가 잘할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되죠. 외국어 공부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우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관심 있는 사람 연락을 주시면 서로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싶다는, 두 언어군과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외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요. 또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갖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영상은 목표 의식을 갖고 AI를 활용해서 외국어로 공부하자, 뭐이 정도 주제가 될 거고, 아마도 두 번째 영상은 이 영상을 조금 더 한번 리뷰한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언어 교환의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ChatGPT 5.1, 넘버원, 5.1이라는 게 넘버원이, 5.1이 다시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ChatGPT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마무리한다면 AI를 활용해서 다른 것도 쉽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목표나 어떤 과정 없이 AI를 무조건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AI를 충분히 활용하면 AI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특성을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활용도를 진짜로 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기에 AI를 꾸준히 활용을 한 1년간 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근데 내 직업은 영어가 아닐 테고, 내 직업은 만약에 엔지니어라면,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AI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용하거나 이용해서 할 텐데, 그때 이 AI의 속성을 나는 잘알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영어를 배우는 동안에 AI와 충분히 AI를 사용하면서 AI 특성을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좋다. 그래서 외국어를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를 활용을 했을 때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re is a passport required if people don't have the